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부부가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.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. 걔는 그렇게 얘기를 해. 이 형제한테는 내가 못 들어봤어.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. 얼마나 됐어? 어? 3월 1일에 만났습니다. 아, 얼마 안 됐어. 얼마 안 된 거지. 네, 최근에 만났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인사하러 온 거예요. 날 이제 그 인사하러 왔는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.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제 그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고 근데 둘이 이제 대화를 진행하는 거 보니까 뭐 결혼을 완전히 이제 전제로 그렇게 서로가 얘기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내일이라도 형편이 된다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들이 둘 다 있는 거예요. 아멘. 근데 사실 그렇게 돼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. 아멘. 많은 이 보통 결혼 약속 다 해보셨잖아요. 너무나 이 거칠애도 많고 그렇지. 이게 뭐 중간에 걸린 게 많아. 이게 보면은 그런데 저는 사실상 없어요. 그런 게 전혀. 나는 이 형제 하나면 충분하거든요. 이 형제 어떤 것도 보질 않아요. 사실상. 근데 민주도 그런 게 있더라고. 그래서 아 그래. 그러면 뭐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그 뭐 과정이나 이런 거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다.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둘이 알아서 다 컸으니까 알아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딸도 그 얼마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두 분 부모님을 이제 가서 만났어요. 만난 건 이때 형제가 얘기해 주면 되고. 네. 근데 뭐 반응은 그래도 뭐 어쨌든 두 분 다 이렇게 좋아하시고 아멘. 그런 걸로 이제 알고 있어서 제가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지체들의 일이 형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으니까 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. 아멘. 네,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아멘. 형제가 좀 나머지 얘기를 좀. 네.